니하오 서울 중국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서울 영등포 문화원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느라 문화원 복도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주부들이 보입니다. 수업을 같이 받는 수강생들이지만 경쟁을 해야 하니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CCTV 한국어 방송과 흥룡강 신문이 마련한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총 19명이 참가했습니다.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는 이 교실은 평소 갈고 닦은 중국어 실력을 뽐내는 열기로 가득합니다. 참가자들은 어르신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중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도 각양각색입니다. 예전에 남편이 상하이 연수를 갔었는데요. 그때 제가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뭐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너무 당황이 되고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게 됐어요. 중국 음식이나 중국 문화가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많이 중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중국어 말하기 대회는 평소 본인의 중국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공부한 거를 뭔가 하여간 결산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상당히 한 차원 높게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중국어 말하기 대회였지만 중국어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연은 진행됐습니다. 今天同学们让我感到很惊喜，因为平时上课的时候，同学们经常说啊，中文很难很难，但是今天的演讲，同学们讲的都非常好。 오늘 대회에서는 모두 6명의 수상자가 뽑혔고 참가자들 함께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에서 CCTV.com 구현아입니다.